잉글랜드가 그 이탈리아보다 그 승부차기 징크스가 더 오래갔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승부차기라는 게 되게 잔인해요. 그 골키퍼 입장에서는 막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키커의 입장에서는 차야 돼요. 근데 사실 어느 쪽이 더 심하다 덜하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승부차기 징크스, 월드컵에서 승부차기 징크스 하면 원래 이탈리아가 갖고 있었어요. 이탈리아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4강전 때 그때 아르헨티나하고 1대1 무승부 한 다음에 승부차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탈리아가 거기서 떨어졌고요. 이탈리아가 1994년 미국 월드컵 때는 결승에서 브라질하고 승부차기를 했어요. 브라질이 우승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또 이탈리아는 개최국 프랑스하고 승부차기를 했어요. 프랑스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2002년 이탈리아는 또 연장전 무득점 징크스가 또 이어졌어요. 개최국 대한민국의 안정환 해설위원이 골든골을 넣었죠. 그렇고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에서 프랑스를 만나서 그때서야 이탈리아가 승부차기 징크스를 깼어요. 근데 사실 그 징크스를 깼다는 거는 이탈리아가 결국은 그거였어요. 지단이 퇴장당했었잖아, 그때는. 박치기 사건으로. 그래서 그건 약간 좀 꺼림칙하긴 한데, 잉글랜드가,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그 월드컵 포함해서, 뭐, 유로, 올림픽, 뭐, 연령대별 월드컵, 그런 거다 포함해서 승부차기 징크스가 엄청났죠.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영국 단일팀으로 나왔을 때, 8강전에서 대한민국한테 승부차기를 깼었어요. 대한민국한테. 그러고 그 대한민국은 그걸 발판 삼아서 동메달을 땄죠. 그랬었는데 잉글랜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막 모르겠어요. 저도 막그 커피를 좀 달게 마신 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그냥 좀 빨리 끝나기 원했어요. 좀 승부차기 안갈것 같았는데 결국은 승부차기를 갔고요. 근데 잉글랜드 팀이 이번에 진짜 이 징크스를 떨쳐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던 게뭐 심리 테스트도 하고 막 시끄러운데 막 훈련도 하고 결국 골키퍼가 물론 그한 번은 그 콜롬비아의 그 키커 그 콜롬비아의 그네 번째 키커인 마테우스 리베가 골대를 맞춰버렸어요. 아까 그 잉글랜드 골키퍼가 뭐그 골대에 있다 막 길을 막 이렇게 점프하면서 크로스바에 막 자기 손 하면서 막그 길을 막 불어넣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 길을 불어넣는 것도 뭔가 좀 있었나 봐. 크로스바로 딱 끌어들여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키커인 칼로스 바카. 바카는 막 들어가자마자 막 카드 받고 난리 났었죠. 그랬던 키컨데 또그 슛은 막았어요. 그건 또 막았어. 그건 또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던 핸더슨 핸더슨이 실축을 했는데 진짜 잉글랜드의 이제 골키퍼가 핸더슨을 살려줬죠. 핸더슨 만약에 그 실축 때문에 졌으면 얼마나 그거였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어. 어쨌든 잉글랜드는 8강에 진출을 했고요. 잉글랜드 8강 진출
되게 오랜만의 기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잉글랜드가 드디어 승부차기 징크스를 깼고요. 자, 근데 이제 다음 라운드가 이제 상대가 다 정해졌잖아요. 다음에 이제 스웨덴, 잉글랜드가 월드컵에서 최근에 잉글랜드하고 스웨덴하고 별로 그 상대의 전적이 썩그 잉글랜드한테 좋진 않아요. 근데 2002년 때도 1대1로 비겼죠. 그래서 잉글랜드하고 스웨덴 승부. 모르겠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역사 컨텐츠 방송하고 메이저리그 방송하고 그 제가 EPL하고 챔스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EPL 방송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잉글랜드를 응원하긴 하는데 EPL의 흥행을 위해서 EPL의 흥행을 위해서 잉글랜드를 응원은 하지만 글쎄요. 잉글랜드가 또 스웨덴 징크스도 한번 또 깨고 올라가기를 바라면 그렇게 되면 제가 예상하는 사실 4강 대진표는 프랑스, 브라질, 러시아, 잉글랜드거든요. 러시아가 이렇게 8강까지 올라올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러시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한번 나름 그래도 잉글랜드가 종갓집이잖아요. 우승 한번 할때또 됐잖아. 뭐 러시아도 개최국이니까 뭐 개최할 때 한번 우승해 볼때 됐고. 일단 뭐 되게 흥미진진한 4강이 나오기를. 일단 8강전부터 치러야죠. 8강전은요. 일단은 16강전 끝나고 이틀 동안 휴식이 있어요. 그래서 6일 금요일 밤 23시, 6일 금요일 23시에 우루과이하고 프랑스가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일 토요일 3시에 브라질과 벨기에가 두 번째로 해요. 그 다음에 7일 23시에 스웨덴과 잉글랜드가 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러시아하고 크로아티아가 8강전을 치르죠. 그래서 8강전까지는 8강전 장소를 한번 쫙 볼게요. 자, 8강전 장소는요. 우루과이하고 프랑스는 니지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하고요. 그 브라질하고 벨기에의 그 8강전 경기장은 카잔! 카잔에서예요. 우리가 독일이 이겼던 그 카잔에서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여기 카잔에 또올 수도 있었어. 그리고 스웨덴하고 잉글랜드의 8강전은 사마라에서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크로아티아의 8강전은 피시스 스타디움에서예요. 자, 이 8강전을 치르는 이네 개의 경기장은 4강전부터는 안 써요. 4강전에서는요, 모스크바의 그 루즈니키 스타디움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 그두 개만 계속 사용하고요. 4강전부터는. 그리고 와, 8강이 이렇게 대진이 결정이 나네요. 그러면 일단은 16강전 결산이 이렇게 끝났어요. 자, 16강전 결산 보니까 일단은 아프리카는 16강에 들지도 못했고요. 대륙별로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는 아예 16강에 못 올라왔고 그 북중미는 멕시코 하나 올라왔고 아시아도 일본 하나 올라왔었죠. 근데 멕시코 브라질한테 깨지고 일본이 벨기에한테 깨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8강은 또 남미하고 유럽이에요. 지금 남미는 우루과이하고 브라질 둘 올라왔고 그 유럽은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크로아티아, 스웨덴, 잉글랜드. 유럽이 6팀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유럽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유럽 팀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그거는 약간 이제 지리적인 문제죠. 지리적으로 유럽 선수들이 적응하기가 더 쉽고, 아무래도 시차 문제도 있고, 남미 선수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이란이 그래도 나름 조별리그에서 승점 4점을 땄던 이유는 러시아는 이란하고 승차가 거의 없거든요. 에이, 시차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특히 그냥 유럽도 아니고 동유럽이다 보니까 동유럽 중에 동유럽인 러시아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 그런 좀 지리적 기후적인 문제, 시차 문제 이런 게 다른 대륙 선수들한테 더 크게 가는 것 같아요. 유럽 선수들도 솔직히 러시아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뭐 챔스리그 이런 거나 할때 저기 러시아 원정이나 한번 가보지. 어쨌든 자 8강전 되게 흥미진진하게 대진이 짜였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틀 동안 휴식이 있는데 제가 방송을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따가 이틀 동안은요, 제가 또 하루 정도는 아마 정비를 하는 날이 올것 같고, 그럴 때좀 쉬어야죠. 그런 날 아마 저는 좀쉴것 같고,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좀 쉴게요. 네. 그러면, 아니, 지금 이거 빨리 들어온 거 정리도 좀 해야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밤에 좀 컨디션 괜찮으면, 밤에 컨디션 괜찮으면 방송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